안녕하세요. 화전민산초 산초박입니다. 오늘은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원에 양귀비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래서 양귀비꽃초를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양귀비는 꽃이 필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랗게 고개 숙인 상태로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해서 이런 그 통통한 꽃봉오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크게 꽃대가 저기 그 봉오리가 더 올라오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꽃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서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에 암수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활짝 핍니다. 이 양비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귀비꽃이 아니고 이제 그 꽃양귀비라고들 하죠. 그 양귀비의 독성이 없는 거요. 요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양귀비꽃이 떨어지고 나면 요렇게 봉오리가 생기는데 위에 점선이 생기죠. 원래 양귀비는 요 봉오리 밑에 흠집을 내서 이 즙을 채취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양귀비 그 마야 아편이죠. 아편. 아편을 만들어내는 그게 원래는 양귀비꽃 요 봉오리 밑에서 즙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꽃 양귀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아편 성질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재배할 때 이게 끝내지 않아요? 그이 양귀비를 밖에 안 가서 그냥 양귀비를 키우면 법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꽃양귀비만큼은 우리가 가정에서 재배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여기가 이렇게 양귀비 꽃이 좀 많이 펴져 있네요. 자, 오늘은 양귀비 꽃에 대해서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자, 화천의 화전민산초 산초박입니다.